오늘 하루도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날처럼 손님이 없네요. 다이브 마스터 아리엘이 아침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콩짜기와 먼지가 관객이 되어주고 있네요. 요 녀석들, 노래를 듣고 있기라도 하는 걸까요?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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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영상 편집으로 오전을 보내고 콩짜기와 함께 바다로 나왔어요. 바닥의 콩짜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영을 합니다. 관광객이 없으니 물은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후가 되면 더 이상 에메랄드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보라카이 비치입니다. 저와 콩짜기 말고는 인간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콩짝. 태양이 눈부시게 작열하는 오후입니다. 오늘은 난파선 포인트로 다이빙을 갑니다. 콩짝이랑 저랑 단 둘만이 다이빙 배를 전세냈어요. 아, 인상 한번 험악하네요. 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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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 돼, 안 돼. 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짖지 마, 짖지 마. 갔다 올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올게. 이제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배는 난파된 배는 아니고요. 다이빙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빠뜨린 것이랍니다. 이 배는 까미아2라는 화물선이었는데요. 20여 년 전에 배가 수명이 다해 보라카이 다이빙협회에 기증이 됐다고 하네요. 어쩌면 지금도 제2의 항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록달록하게 새치를 한 채로 말이죠. 이 나뭇잎처럼 생긴 녀석은 고스트 파이프 피시라고 합니다. 마치 바다나리의 한 가닥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 살아갑니다. 미드나잇 스냅퍼는 그 포식자 중에 하나로 파수꾼이라도 되는 듯 난파선 주위를 맴돕니다. 해면과 같은 부착 생물들이 배 표면을 화려하게 도색해 주었네요. 예쁘게 새 단장을 하고 있는 까미아는 아마도 다시 한번 대양을 힘차게 달리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야가 흐린 날에는 특히 작은 고깃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친구들이 포질리어입니다. 카미아에는 배 주변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고기들이 살고 있답니다. 가든 이일은 가까이 가면 모래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찍기 힘든 녀석들이에요. 자,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갑판 위에는 옆면보다 다소 휑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생태계가 분명 존재한답니다. 화물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가끔은 커다란 북어가 알을 낳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커다란 가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보면 마치 1인칭 3D 게임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가는 순간도 뭔가 짜릿한 느낌도 들고요. 천정, 벽면, 바닥 할 것 없이 전부 유기물로 뒤덮여져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멀리서 보는 실루엣은 죽음 그 자체 같지만 빛을 쬐며 가까이 다가가면 다채로운 색과 함께 여기저기 움트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답니다. 생명을 다해 이 깊은 곳에 가라앉았지만 바다는 배에게 살아 숨쉬는 진짜 생명을 주었습니다. 커다란 심장이 뛰고 있기라도 하듯 붉은 산호가 일렁입니다. 이제 이 조타실의 주인은 주걱지들이네요. 까미야 상단부에는 구조물 위에 꽃핀 산호들을 집삼아 안티아스와 담셀 무리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고깃대가 엄청 많았는데요. 꽤 멋진 광경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보라카이 브이로그라고 해놓고 결국엔 기승전 다이빙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멋진 보라카이 영상 담아 올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